가까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제가 직접 만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. 16년 전 해체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은 고지용 씨. 이제는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 된 그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잭스키스가 되어줄까요? 오셨나? 아, 오셨네. 아유, 아유, 아이고. 아, 네. 아, 종수 씨. 네, 네. 아, 반갑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아,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커플 안무를 제가 한 거예요. 아, 그러니까. 네. 얘기 들어보니까 종수 씨가 가장 저 지용 씨의 절친한 친구라고. 어, 같이 어울리니까요, 맨날 뭐. 아, 아니 저 예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네. 비밀리에 조금 저희가 좀 그렇죠. 이제 아시겠지만 좀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좀 관심을 네. 갖고 네. 있고 하다 보니까. 되게 많이 그러니까요.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네. 이렇게 네. 종수 씨를 좀 요 차로 좀 저희가 좀 네. 모셨거든요. 네. 네. 이해를 좀 하세요, 갑자기 이렇게.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아, 예. 지금 지용 씨가 어디 있나요? 지금 여기 24층에서 미팅을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도 오른쪽에 나온 것 같아요. 어떤 걸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? 이렇게 인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인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, 지금 지용 씨는 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? 어떠신 것 같아요?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아니 부담은 저희가 주고 싶진 않거든요. 의도는 좋고 멤버들도 그렇고 뭐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괜히 좀 그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멤버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해한다고. 저도 보고 싶어요 같이 하는 거를. 아 그래요? 네네. 이제 내려온다고 하거든요. 어? 온 거 같다고 온 거 같아. 온 거 같다고 온 거 같아. 저 왔는데요. 지용 씨 맞아요? 네 맞아요. 아 그 어예. 아 그 어예. 콩치라고 어예 맞네 맞네 맞네. 잠깐만. 야 이거 가도 돼요? 아 또 잠깐만 여기 지용이 잠깐만. 야 이게. 잠깐만. 야, 이게. 아이고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, 지금. 안녕하세요. 야, 이 엄마만. 아, 야, 지. 아유, 야, 이 좀.